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레이지 튜브 서킷에서 제작이 되는 스플래시 마크4를 리뷰를 해볼 예정인데요. 은총 씨가 세계 투어로 인해서 자리를 비웠을 때 병호 선생님과 함께 크레이지 튜브 서킷을 많이 다뤘어요. 다루면서 저희가 이 원래 앰프를 제작을 하던 업체였고 앰프 기반의 사운드들을 많이 만들었던 이펙터들을 맞아요. 많이 만들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되게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앰프 복각 사운드 이펙터들의 감탄을 했었지만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공간계라든지 위상계에 대해서 이해가 별로 없었었는데 그 시간에 만나면서 굉장히 잘 만드는구나. 공간계도 그렇고 다른 종류의 이펙터들도 굉장히 잘 만드는구나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뤄볼 페달은 리버브 페달입니다. 네. 컴팩트 리버브 페달의 정점, 렉형 리버브를 위협하는 성능으로 멀티 어워드의 주인공이었던 스플래시 마크3는 스튜디오급 리버브 성능으로 많은 연주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크레이지 튜브 서킷에서 새로 출시한 스플래시 마크4는 전작 마크3의 모든 알고리즘에 사이드킥의 플레이 투 쉬머 알고리즘, 추가적인 3개의 익사이팅 리버브 알고리즘, 거기에 2개의 모듈레이트, 하나의 플랜지드 프리즈 리버브 알고리즘이 추가되어 더욱 창조적인 앰비언트 사운드를 연출했는데 이 정도로 추가를 했으면 마크4가 아니라 다른 이펙터죠. 그죠. 다른 그렇게 봐야 되겠죠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익스프레션 페달을 사용할 수 있는 단자를 만들어 디케이와 익사이트를 더욱 유연하게 사용하여 연주자들이 궁극의 앰비언트 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기술로 결합된 아날로그와 디지털 조합으로 두 방면에서 최상의 리버브를 경험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역시나 저희가 설명드릴 노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한 개의 익스프레션 인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리버브 시그널을 믹스를 합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리버브 알고리즘 로터리 스위치가 있어요. 8개 타입의 다양한 리버브 알고리즘을 제공을 합니다.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1번 넓은 공간의 분위기, 2번 모던한 리버브, 스프링 리버브부터 룸 리버브 정도의 공간감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3번 큰 공간감의 리버브, 홀리버브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 4번 플레이트 리버브 스타일, 5번 쉬머, 6번 패스트 스피닝 리버브, 7번 무한 반복되는 디케이를 가진 풀러 사운드, 그리고 8번 플랜지드 프리즈 리버브, 요게 새로 추가가 된 모드라고 하네요. 다음은 디케이 리버브 이펙트 테일의 길이를 조절을 합니다. 익사이트 노브가 있는데요, 각 알고리즘에 따라 댐핑이나 프리딜레이, 하모닉스, 뎁스, 레이트 등 다양한 기능을 변경을 한다 라고 합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이렇게. 전 솔직히 말하면 정말 솔직히 말하면 네? 저도 약간 좀 청개구리 같은 면이 있어갖고 자기 자랑 너무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네들이 초반부 시작부터 뭐 렉형 이래서 얼마나 그런지 제가 들어보자 했는데 좋네요.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이란 브랜드의 네.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처음 만나는 느낌이라든지
뭔가 사람을 정말 미쳤다라고 이렇게 홀릴 정도의 큰 감동을 주는 사운드는 아니지만 가장 기준이 되는 스탠다드 사운드 중에서는 가장 월등한 사운드를 뽑아내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려한 무늬가 들어있거나 특별한 재질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수트를 입었는데 수트가 가장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 느낌의 브랜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네. 빨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만들었네요. 잘 만들었네요. 자, 지금 이제, 사실 네. 뱅크만 돌려도 그쵸. 알고리즘만 돌려도 충분히 리뷰가 될 것 같아요. 플레이트 리버브 스타일.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네. 리버브입니다. 플레이트 리버브. 플레이트 리버브 참 좋아요. 네, 이제부터 좀 달나라 가는 거죠. 쉬머. 네, 쉬머죠. 여러분들 굉장히 쉬머 좋아하시는 네. 분들 많죠. 이건 치다가 계속 칠 것 같아서 내가 도저히 끊어야겠어. 오, 크레이지 튜브 서킷은 은총 씨가 다 파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패스트 스피닝 리버브. 네. 이거 좀 짧은 것 네. 같으면서도 또 울림이 있죠. 다 매력이 있네요. 기타와 잘 어울리는 사운드. 다음 7번.
그렇습니다. 뭔가 미묘하게 다 그 느낌이 있어요. 8번 플랜지드 프리즈 리버브입니다. 이거 되게 짧고 뭔가 그죠? 이거 오묘하네요. 요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지금 잠깐 디케이 올려볼까요? 올려볼까요? 그렇지 이거는 뭔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런 건 효과죠. 이렇게 따라오기 그죠? 얘는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와우 너무 들면서 쫙 네. 멋있네요. 잘 만들어. 벌써 다 들어봤나요? 네, 다 들어봤고요. 저희가 다른 노브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 알고리즘 8개의 알고리즘을 들려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을 느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용도에 따라서 익사이트 노브라든지 아니면은 믹스 노브 그리고 아까 은총씨가 돌려봤던 디케이 노브들을 돌리면 정말 리버브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그렇습니다. Z까지 모든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하지만 사이즈는 굉장히 컴팩트한 네 그렇습니다. 이 스플래시는 버전 4부터 시작이다 그러네요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압도적인 사운드를 들려줬던 스플래시 마크4에 대한 은총씨 한 줄평을 주신다면 한 줄평은 그냥 톤메이킹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쉬머가 뭐였죠? 몇 번이었죠? 5번입니다.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냥 한 줄평은 이걸로 그냥 네. 하겠습니다. 힘내라 코리아. 힘내라 코리아네요. 정말 대한민국 여러분들 다 힘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의 렉 리버브. 제가 왜 렉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실제 렉 리버브가 아니거든요. 그죠? 렉 리버브에서 만날 수 있었던 그런 리버브 퀄리티를 온보드로 잘 옮겨준 페달이다.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이 혓바닥이 긴 브랜드는 아니었다. 네. 그냥 혀가 긴 게 아니라 그냥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반에서 보면 네. 지 공부 잘한 것도 알고 있고 네. 지 잘생긴 거 아는데 지가 지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재수 없는 스타일. 네. 재수 없는 스타일. 재수 없는데 네. 근데 옛날에 그 성시경 님이 네. 방송에서 그러니까 성시경 님이 약간 좀 재수 없는 느낌이잖아요. 그 일반 사람들한테는 뭐 너무 똑똑하고 엄청난 스타일, 엄청난 너무 엄청났어요. 네. 근데 성시경 님이 딱 한마디 했을 때 너무 탁 와닿더라고요. 아니 그게 왜 재수 없어? 그냥 멋있는 거 멋있는 거고 뭐 그런 거지. 했을 때 할 말이 재수 없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재수 없음을 넘어서 멋있는 영역에 들어선 브랜드. 2020년도에 다시 한번 주목해봐야 될 브랜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접어들어 할게요. 하나 둘 셋 9점 11점 오 높은 점수 만점을 은총씨한테 만점을 받아갑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뭐 모든 기어가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좀 점수를 높게 줬냐면은 네.
복잡하게 세팅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딱딱딱딱 돌려서 빨리 찾아서 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뭔가 눌러서 세팅을 해야 되거나 프리셋을 계속 불러야 되거나 디지털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더 좋은 소리가 있는데 막 돌려가면서 하는 거 말고 그냥 해놓고 딸깍 딸깍 제일 그쵸? 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사실 저희는 뭐 아직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지금 사실 리버브 사운드를 되게 딥하게 들어보면 아직도 메리스를 능가하는 리버브 페달은 못 들어봤어요. 그쵸? 사실 그 정도 해상도랑 이게 그 앞에서 쏟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메리스는 우주에 그쵸? 빠진 느낌이거든요. 진정한 렉 사운드죠. 근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려워요. 그런 근데 분들 있어요. 이 친구는 여러분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소리도 압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고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네. 있어요. 그래서 뭐 메리스를 가려고 했는데 아, 좀 어려울 것 같으신 분들은 이걸로 오시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이펙터들 생각보다 좀 많이 만나봤었는데 모두 다 다양한 장르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사운드를 연출해주고 있는 브랜드임은 분명하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